かつてというよりも、まあ日本人はそんなに弱くないとは自分は思いますけどね。まあですね、AFC のベルトと、ヒートのベルトと、日本をかけてタイトルマッチとかですね。안녕하십니까 AFC 대표 박호준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가 AFC 22 대회를 하면서 유주상 선수가 일본 선수들이 좀 약하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솔직히 이번에도 그렇고 일본 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베테랑 선수라고 하지만 더 강한 일본 선수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선수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예. 대표님께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근데 한 단체에서 일본 단체에서 DM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급하게 김민수 이사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궁금한데 일단 불러놨으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 말도 안 해주시고 불러서.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예, 보여주세요. 네. 예. ちょっと YouTube っていうのかな ビデオで 見ましたけどね AFC の大会の かつてというよりも まあ日本人はそんなに 弱くないとは自分は思いますけどね。 AFC の大会にも HEAT の選手が出てますけれども、 鈴木マリアも KO で勝ってますし、 HEAT のやっぱり選手は結構 韓国ファイター、トップファイターをですね、 KO で勝ってますしね。 HEAT から日本人のランクの 今まで AFC が呼んだ選手よりももっとランクの上の選手 連れて行ってですね、 対抗戦をもしやれるんであればぜひやりたいですね。 日本人が弱いとかそのレベルの高い、韓国選手ももちろん高いとは思いますけれどね、 決して日本人も強い選手はいますんで、ぜひまた近々私は韓国に行くのでパク代表と話したいもんですね。はい、あとヒートはですねキックルールと MMA ルールがありますが、 変な話、うちのチャンピオンを連れて行ってですね、 AFC のベルトとヒートのベルトと日本をかけてタイトルマッチとかですね、そんなことがやりたいですよね。もしそのトップ選手同士を戦わせる、そんな対抗戦がやれればね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やりましょう。 이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지금 이슈가 된 거죠. 예, 일본 측에. 히트 대표. 시무라 대표님. 시무라 대표. 예. 맞습니다. 예. 자기들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MMA도 생각하고 있고 킥복싱도 생각하고 있다. 맞죠? 예, 그렇죠. 전체 벨트 따먹기를 하자. 난 요. 아, 예.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본 선수들을 약한 선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히트에서 지금 네. 활동하고 있는 챔피언들이라든가 네. 이 선수들은 네. 굉장히 강자인데 그 강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근데 사실 네. 검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데리고 온 친구도 70전이 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파견한 친구 브라질 선수도 50전이 넘어요. 네, 네. 그 친구 역시 유주상 선수한테 졌지만은 일본 단체 타이틀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히트에서 온 선수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AFC에 출전했던 히트에서 보내준 스즈키와 마리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 아, 네. 그때 입식 선수. 네. 네 그때 네. 한번 이기고 갔어요.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기고 갔어요. 아. 그래서 히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번이 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히트는 4월 8일 날 AFC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히트의 벨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매치를 시켜서 이긴 선수 배틀을 가져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격투기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 제 후배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이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매치 같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급하게 경기를 해서 챔피언 벨트를 걸고 경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가 더 강한데 항상 준비가 돼 있잖아. 우리 선수들을 보면 자 미들급의 고석현, 웰터급의 김상옥, 라이트급의 박재현 선수, 패더급의 유주상, 그다음에 벤더급의 송영재. 이것만 해도 5개 매치야.
제가 우리 후배들이 강한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 일본 단체 날짜까지 정해놓고 경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준비를 얘네들이 좀 엄청 많이 한 건데, 대표님께서는 우리 선수들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시합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선수들의 컨디션 상황도 잘 모르거든요. 잘죠. 사실 그 다음에 유주성 선수도 얼마 전에 봤는데 복귀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좀 급하지 않나. 4월 8일은 저는 챔피언 벨트가 아닌 국가대항전으로 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이 틀려요. 그쪽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든 우리가 덜 준비하든 네. 지금 히트 단체에서 대항전이 아닌 벨트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굽혀버리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감한 부분이세요. 한일전은 사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가위바위보 지기만 해도 난리가 나고 일본 선수한테 경기를 치면은 다 졌다 잘못했다고 하는 편에 지금 챔피언 벨트를 걸고 후배들의 벨트 그 힘들게 가진 벨트를 걸고 경기를 하겠다. 일본한테 다 뺏기면 어떡하시려고 이거. 저는 네. AFC 선수를 믿습니다. 확실하게 100% 누를 거라고 저는 장담.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그 선수들 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비를 걸었고 이미 대항전을 하고 벨트를 하자 라고 했는데 네. 그거 그냥 아이 그냥 협의하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모양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비를 걸었다고 다 시비를 받아주면 안 되죠. 아니 그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다 받아주면 이거는 잘못하면 이 전쟁에서 우동 파놓고 끌고 들어와서 파트리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민수야. 아니 우리 선수 아니 민수야. 우리 선수 못 믿어? 믿죠. 믿어 봐 그러면. 아, 근데 정확 격투기 선수는. 항상 늘 준비가 돼 있어. 우리 선수들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예전에 봐봐. MMC 중국하고 대항전 했을 때 전승했고 자 베트남 대회 다 전승했어. 일본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 시간대 우리가 이거 할 시간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 있잖아. 우리 네. 챔피언들 네. 가서 한번 물어봐. 어차피 일본 히트 단체랑 만약에 하게 된다. 이 선수들 출전을 시켜야 돼. 챔피언들을 출전을 시켜야만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아니 선수들은 케이지에 올라가서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벨트를 자기 건지 알고 무조건 싸울 때 경기 이길 줄 아는 게 선수인데 이게 선수들한테 무조건 경기들 하라고 하면 얼른 줘서 하겠죠. 근데 만약 벨트를 다 못 가졌을 때 좀 만약이라고 말씀드려. 그랬으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민수야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차라리 비전을 주고 열정을 줘. 그 선수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진정해야지. 네, 그러면 선수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고 뭐 일단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부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들한테는 조금 뒤로 빠지라고 하고 진짜 정상 컨디션이 4월 8일 날까지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만 해서 경기를 그러면은 해야지 당연히. 또 애들 입장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한테 네 제가 철저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C 선수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이제 그 히트 쪽에서 4월 8일 경기를 하자고 DM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DM을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대표님 뭐 말씀하시죠. 네. 예. 자 안녕하십니까. 저 FC 대표 박호진입니다. 히트 그 시무라 대표님 DM 잘 봤고요. 영상 잘 봤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일 것이고 원하신다면 배틀 싸움도 할 것입니다. 제가 혹시 염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안 하시는 거 아닌지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여기 서울 저희 본부 쪽으로 본사 쪽으로 오시면 계약서 쓰고 어떻게 룰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트 대표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벨트를 걸고 승부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 절대로 번복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히트의 챔피언 벨트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보시죠. 히트 시무라 대표님 꼭 약속하시죠. 챔피언 벨트 쟁탈전 꼭 번복 안 하시고 4월 8일 날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합니다. 예, 그 제가 편하게 웃자고 만들었던 영상 대표님과 유주성의 그 링에서 인터뷰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왔다는 것도 사실 저한테 충격스럽고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하여간 우리 선수들 잘할 수 있게 응원할 거고요. 제가 선수들 각자 한번 찾아가서 컨디션과 출전 의사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마워.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본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유, 네. 그 당연한 말씀. 자, 한국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전승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